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아이는요, 이름이 요거 진해발붓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요거를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렇게 검색을 하는데 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엄청 예쁜 거예요. 이게 돌에 이게 어머 돌에 이렇게 해서 화산석을 화분을 이렇게 돌을 좀 구해서 저도 요렇게 심어볼까 해서 생명터로 요렇게 심거든요. 요렇게 해서 심어볼까 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거를 못 구하고 일단은 화분에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는 요렇습니다. 벚꽃이 청보라색도 있고 이런 하얀색도 있고 이래요. 여기 개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꽃은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뭐 화분에서도 잘 자라지만 거기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그 저기 마당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노지 월동이 뭐 엄청 잘 된대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돌 같은 거막 이렇게 놓으시고 마사 많이, 요것도 이렇게 마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마사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4월 노지에 있을 경우에는 4월이나 5월에 주로 개화를 하고요. 방그늘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방그늘 토양이 약간 좀 촉촉하고 보습력이 좀 있으면은 아주 더잘 자란다고 해요. 마사 반, 바특 반,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식재하시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개근이, 이게 있죠? 개근이자 그러잖아요. 요게.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심어야지 요 아이는 또잘 자란다고 해요. 다른 붓꽃들은 바깥에 보면 그 개근이 밖에 나오도록 심잖아요. 요거는 또 바깥으로 또 개근이 그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야지 또잘 자란다고 해요. 참 독특합니다요. 자, 한번 심어 볼게요. 화분을 제가 마땅한 거를 못 구해 가지고요. 그냥 요 화분에다가 있는 화분에다가 요돌 있죠. 요 돌을 요렇게 해서 요 돌에다가 한번 심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돌을 양쪽으로 요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빼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고야,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작업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렇게요. 뿌리 요렇게 생겼네요. 아주 가늘게 생겼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딸랑 두 개입니다. 하하, 많은 줄 알았더니요. 딸랑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인데, 야, 요걸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까요? 요렇게. 이게 돌에 착생이 되면은요, 이게 조롱조롱조롱조롱 막 이 개근이 진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게 진해발 붓꽃이라고 요렇게 부르고 있나 봐요. 자, 요렇게 하나 심고, 여기 옆에다가 요렇게 해서 하나 심고,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돌에서 이렇게 해서 잘 착생을 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이걸 딱 띄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뿌리를 안으로 이렇게 놓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막 이게 그막 조롱조롱조롱조롱 해서 막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아우, 너무 신기해갖고 이게 착생이 되면 굉장히 예뻐요. 이걸 또 징그럽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흙을요. 자, 자리는 요렇게 잘 잡아졌습니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냥 요게 돌에다가 안 하고 그냥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줄까 하고 네 기다렸는데요. 제가 마땅한 화분을 못 찾았어요. 지금 화분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 얘가 들어갈 만한.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예전에 그 애호가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분을 못 찾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포트에서 키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자, 요렇게 해갖고 한번 심었는데요. 야, 저기 생명토가 있으면 요런 데다가 이거를 있죠. 이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제 마음은 막 그렇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요. 다음 이제 내년쯤에 가서 이게 좀 번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한번 그렇게도 한번 구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심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착생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있죠. 그건 생명토로 해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고 싶은 마음도 또 꿀떡 같았답니다. 제가. 마음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게 조금 좀, 요게 어떻게 이렇게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것도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뭐야. 띄어서 심어도 이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요거를 커팅을 해서 한번 꽂아줘 볼게요. 요거, 요거를. 한번 실험 삼아서요. 자, 요렇게 해서 잘라서. 그게 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그게 안 심어지네요. 이게 그 뿌리가요 잘 내린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뿌리가 나와서 아주 그냥 착생을 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 꽂아줘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게 착생이 되는지 아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에 이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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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또 밀리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착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관찰해 볼게요. 요거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졌는데요. 아유 뿌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돌출이 되네요. 자 요렇게 해갖고 심어졌어요. 한번 같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요. 저도 이건 처음 키웁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물 한번 줘볼게요. 자 물 줘볼게요. 물 줄 때 아직 그거 복토를 안 했거든요. 제가 마사 복토를 안 해서 조심조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기 야생토가 가벼워 가지고요. 물에 이게 막 이 도망갑니다요. 이게 물살에. 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막 아우 이게 쩔어가지고요. 그 화산석 그 화분 있죠. 그런데 막 이게 쩔어 있으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생각에 아, 나도 저렇게 키워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라도 잘 이렇게 해서 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길게 번식을 하면 이걸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화분이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납작한 화분 있죠. 납작한 화분에 제가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다가 마음에 드는 화분이 있으면 요 돌만 반짝 들면 되잖아요. 요 돌만 반짝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제 생각 딴에는 요렇게 해서 심었어요. 요 돌만 반짝 들어갖고 그 어울리는 화분에 요렇게 얹어주려고요. 그러면 이제 얘만 옮기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또 그래서 요 화분에다 요렇게 이제 일단 심어봤습니다. 물을 자주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일주일 정도는 매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수가 이렇게 잘 되니까 매일 주는 거 상관없어요. 매일 주고서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한 3회씩 주다가 한 달 정도 돼갖고 이제 제 페이스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생토에 심으셔가지고 물 계속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월동도 잘 된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월동 잘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노지에서 이렇게 그 심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땅에 이거 야생토하고는 약간 좀 그게 다르잖아요. 물마름이 저기 그 저 야 그냥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셔도 돼요. 이건 지금 야생토라 금방 마르거든요. 이게 그 배수가 워낙 잘 돼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야생토에 심으실 때는 매일 그렇게 주시고 노지나 아니면 야생토가 아니고 일반 흙에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심으실 때는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붓꽃은 또 가습하기가 또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해발 붓꽃 한번 심어봤어요. 이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세요.